미얀마 군부의 진압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군부의 무차별 진압을 피해 새벽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 심정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얀마 분이죠. 카잉카잉 모텍 제한 미얀마 청년 통합연대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처음에 2013년도에 학교 다니러 왔다가 아, 예. 2015년도에 들어갔다가 18년도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18년도에 다시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그 유학 와서 공부하시다 보니까 한국이 괜찮았던 나라인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제한 미얀마 청년 통합연대 대표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단체인지요? 아, 저희가 지금 쿠데타로 인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예. 처음에는 서울 쪽에 모였다가 지금 대전역 쪽에 이렇게 4주째 모여서 시위 활동이나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부터 있던 조직은 아니고 이번 군부 쿠데타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미얀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미얀마 상황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예. 인터넷이 다 끊기고 대부분 지역에서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미얀마에 그 친지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연락은 하고 계십니까? 네. 가족분들하고는 매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실시간으로 상황은 전달해 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밤에, 특히 밤에 좀 되게 많이 아,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밤에, 한 8시쯤엔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쇠소리를 내는 거를 많이 하는데, 그 예. 시간 전에 군트럭 한 5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포탄을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도로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잡아가거나, 차량으로 지나가면은 차량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 이런 모습을 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총기 사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인들 피해가 지금 막심한데 80년대 광주와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지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고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던 그뭐 화려한 휴가나 이런 영화나 뉴스 봐서는 예. 지금 미얀마 상황이 좀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미얀마는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밤에 체포해가서 아침에 고문당한 시체가 돌아온다거나 아직 숨을 붙어 있는 학생들을 그냥 화장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그래요. 저희도 80년 광주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상황이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국가 국민들보다도 마음이 와닿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연대의 의미 또 연대 의지를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미얀마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걸 바랄까요?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 김영호 국회의원님하고 예. 어제 장천민 위원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두 분한테 저희 문민정부 CRPH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게 제일 급한 일이고, 그리고 군부랑 관련된 미얀마 기업들랑 협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그게 그두 개가 제일 큰 크게 한국이 미얀마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미얀마 공부는 이렇게 자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미얀마 뉴스들이 보면은 은행이나 공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에 그 하루 출금 한도가 한 20만 짝, 50만 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 보면은 미얀마 공부에 지금 자금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경제 제재를 계속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랑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군부에 자금을 대는 미얀마 기업과의 협력 중단을 국회에 가서 호소하셨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어떤 답을 주시던가요?
지금 저희가 그것 말고도 뭐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사람들에게 거주 허가 관련해서도 요청했는데 그렇게 해주기 쉬운 그런 것들은 바로 해줬다. 예. 그런 조금 경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본인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측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그 우리 80년대에도 군부에서 강경 진압 또 실탄 사격 이어지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미얀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는 그 CRPH라는 정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CRPH에서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들이랑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협력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CRPH랑 그런 소수민족 무장 세력들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민주당 연방군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예. 만들어서 미얀마 군부를 아예 이렇게 없앨 기획이고 최대한 우리는 피를 안 보고 평화롭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건데 끝내 군부가 이게 권력을 쥐고 있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려고 하면은 아마 우리 CRPH 정부도 방안을 더 세울 것 같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1년 정도만 이렇게 유지하고 1년 뒤에는 다시 선거를 치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미얀마 국민들은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시다시피 그88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이런 일이 있다는 게그 1년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쿠데타가 생긴 이유도 이게 2008년도 헌법 때문에 이번 2008년도 헌법에 언제든지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군부가 만들어 놓고 이 헌법도 못 바꾸게 만들어 놓고 국회에 25%의 군인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헌법을 바꾸려면은 75% 이상의 투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예. 전혀 이게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라 군부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계속 얘기했던 CRPH가 지금 임시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지 여사 쪽이 이제 CRPH인 거죠? 그렇다고 예. 말을 할수 있는데, CRPH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선거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거라, 예. 그냥, 딱히 NLD라고 짚어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NLD를 투표했다는 거 사실은, 그거 사실이 맞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지지는 역시 CRPH 쪽이겠죠. 네, 맞습니다. CRPH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미얀마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CRPH의 목소리는 미얀마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다 이렇게 다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계속해서 광주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저희도 80년 광주를 겪고 사실은 그 7년 후에나 이게 대통령 직접 선거제로 바뀌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단 말이죠. 그 미얀마 국민들도 많이 뭐 광주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승리 가능성을 국민들끼리 얘기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렇게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조금 힘들고 조금 피해가 많이 가니까 힘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미얀마 군부는 이게 끝을 보고 있고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저 군부는 당연히 내정 간섭이니까 안 된다고 말할 텐데. 국제사회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예. 경제 제재가 제일 큰 타격일 거고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하는 건 맞지만 국민들의 희생을 덜하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유엔에 우리가 제시했던 RTP가 실천이 되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 제재나 군부 지방 사람들한테 해외 방문 제재 등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거를 해주시면은
미얀마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근데 경제 제재뿐만으로는 이번 일이 끝나진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26년 동안 이렇게 제재를 당했지만 결국 나라의 그 자원들을 중국에 팔아서 군사정권이 개소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모든 방법을 한 번에 써서 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 군부 뒤에 뭐 중국이 있다 이런 음모론 같은 얘기도 많이 돌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거 다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예. 네, 왜냐면은 지난번에 미얀마에 중국 공장이 불났는데 바로 중국 대사관에서 이거 바로 처리해라 라고 하더니 그 한나절 만에 계엄령도 내리고 그랬던 거 보면은 예, 중국에서 이번 쿠데타를 시켰던 거 아닐까? 중국에서 뒤에 조정하고 있는 거 맞다. 뭐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을 테고 지금 미얀마 국민들에 있어서. 네. 예. 지금 일 끝나면은 중국 제품 다 그 불매 운동할 거고. 예.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에 대한 것은 좀 호의적이더라고요. SNS에 한국민들이 다 미얀마 연대하겠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고 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SNS 그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미얀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끝까지 싸워라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 뭐 특히 어제 그 장천은 위원님께서는 그 대전역 앞에 우리 미얀마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2시간 동안 날씨도 추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SNS로 인해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고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한국 제품을 더 쓰자. 한국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다시 이 은혜를 잊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엄청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카톡 프로필 사진에 미얀마와 우리 80년 광주 사진 같이 걸어놨는데 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끝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들 한 분 한 분까지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잉카잉모텍 제안 미얀마 청년연대 대표였습니다.